이 시간에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 그것의 그 핵심은 뭐냐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자, 우리 시험 기억하시죠? 시험하는 자는 누구다? 네, 사탄이다.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도 이제 시험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렇습니다.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게 참, 약속을 받은,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뻥 아니에요. 그렇죠. 자손이 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뭐를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이삭을 드렸다.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이삭이 죽을 거란 말이에요? 안 죽을 거란 말이에요? 안 죽을 거란 말이에요. 안 죽는다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줄 거라. 그랬는데, 이삭이 턱 죽어버리면, 응? 자손이 어디서 나와?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즉, 최소한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 하나님이 내 자손을 바다 모래알처럼 많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으니까, 이삭이 안 죽는다. 만약 죽는다고 해도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믿었다.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아들 이삭은 안 죽는다. 번제를 드릴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 아들 이삭이 아니다. 그걸 믿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제로 하고 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데 대한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점을 딱 보니까 내 아들 이삭은 안 죽는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어. 내 자손을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안 죽는다. 만약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그래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지. 자, 요게 사도 바울이 본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참 심오한 얘기예요. 참 재밌어요, 또. 그러면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 하시니,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이거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한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써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요거를 한번 봅시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 군대가 몇 명이나 되냐? 이거를 숫자를 세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왜? 전쟁을 치려면 군대가 몇 명이나 되나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은 누가 아무리 수가 적어도 누구를 믿으면 이긴다? 하나님을. 그래서 숫자를 세운다는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 개입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행위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니까 하나님을. 그게 죄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없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안 믿으면 아직도 죄인이에요. 내 본성을 하나님께서 내 본성적인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사단이 누구를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는 분명히 누가 다윗 왕을 꼬셔가지고 인구수 한번 계산해봐, 세어봐. 이랬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큰 재앙을 받게 됩니다. 자, 똑같은 사건을 사단이 아니라 누구? 여호와께서. 보세요. 인구수를 조사하라 한지라. 다윗에게 누가 여호와께서 그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 그런 다윗의 죄를 여기서는
누가 했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존재는 누구겠소? 사단이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실대로만 말하면 사단이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말고 뭐가 있다? 사실과 진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이란 것은 사실에다가 뭐를 섞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을 섞어서 하는 게, 아름다움을 섞어서 하는 게. 아, 폭포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거기는 사실, 폭포는 뭐예요? 사실대로만 폭포를 말하면 뭐예요?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폭포의 아름다움은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폭포는 그냥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폭포를 보면 와, 아름답다. 자, 사실대로 말하면 사단이 다윗을 죄짓게 해서 인구수를 다윗으로 하여금 세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다윗이 셌어.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세라 그래서 셌다. 그래서 내가 혼내줬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지. 자,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사단이 한 거를 내가 인구수를 세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지은 죄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내가 하라 그랬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옛날에 우리 아들이 꼬마, 4살 때,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근데 우리 옆집이 아주 부잣집인데, 옆집은 이 길거리에도 이렇게 창이 있었어. 그게 아주 비싼 유리 고급, 그 동네가 아주 비싼 고급 부자 동네였는데, 우리 아들 공을 던진다니까 어떻게, 휙 해서 바로, 비싼 저 유리창이 깨졌어. 저거 갈아 넣으려면 한 600만 원 들어. 스테인글라스. 그 주인이 우와 하고 나왔어. 그 주인이 우리 아들 보고 네가 깼구나 그래. 그럼 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깼다고 그래야지. 그거는 거짓말이요. 사랑이요. 사랑이지. 아시겠죠? 내 아들을 죄의 책임에서 건져내고, 누가 물어내야 돼? 그래서 내가 물어낼 때는 내가 한 거로 해야 돼.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한 거를 하나님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갔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것을, 예를 들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것을,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을,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박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사실적 표현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랑의 표현 또는 감성적 표현. 아시겠죠? 감성이에요. 그 사랑은 감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단이 다윗을 유혹해서 인구수를 조사하게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단에게 유혹되어 죄를 범한 그 다윗을 그래도 사랑해서 내가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런 다윗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 그래서 다윗 대신에 죽어주면, 그거는 결국 누가 잘못한 게 돼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리창고 600만 원 물어내면, 너무너무 아깝대, 그때. 그런데 뭐 제가 물어내야 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 보고 네가 와 유리겠냐?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표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사랑이시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을 때는 뭐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걔한테 물어내라 그러세요. 그 꼬마가 잘못 던져서 깬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아빠예요? 없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깬 거 다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깬 걸로 해 주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책임지신다 이거. 실제로 그 값을 치른다. 무엇으로? 자기 아들의 목숨으로. 감동적 아니에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하지만 성경에 여기저기 이런 감성적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모르면 이 감성적 표현을 뭐예요? 사실로만 보는 거야. 써놓은 대로. 이렇게 되면 성경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뒤죽박죽 된 채로 왜 그럴까? 계속 그렇게 나가죠. 자, 그러면 그거는 감성적 표현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 이 아들 없으면 자손이고 뭐고 없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 산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 자, 아브라함이 이 말을 딱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명령일까 아닐까? 아니죠. 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가장하고 했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아하. 지금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알아보려고 시험을 할까? 자, 아들을 바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들을 바치면 내가 복 많이 줄게. 라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으로부터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그래서 이 성경을 풀려면 성경 이곳저곳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섬김을 어떻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뭐 하시는 분이다? 주시는 분이다. 박수. 이 주시는 하나님, 그 뭐를 주신다? 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누구에게? 만민에게. 모든 인간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가 아니오. 누구를 포함해서? 김정은이도? 네. 그 말이야.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무슨 인간에게 뭘 받겠어요? 그렇죠? 주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놔라 그러실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참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은 다 인간에게 뭐라 그래요? 내놔. 갖다 바쳐.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 4장에.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은 받았는데,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는데, 아벨의 재물은 받았다. 그건 뭐예요? 아벨의 재물은 양이었어요. 그래서 양이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야. 아벨의 제물은 그 제사의 뜻이 뭐냐면 그 양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예수를 상징했어. 하나님이 예수, 양이신 예수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물로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제물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놓은 거야. 근데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고, 제가 추럭으로 곡식도 가져오고, 과일도 가져오고 했습니다. 많이 받으시고, 저한테는 뭐예요? 복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주세요. 지금 교회에서 그거 성행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교회 가면 가장로들이 많아요. 가인 닮은 장로들이. 특히 돈 더 많이 내는 장로님들이 가만 보면 다 가인 장로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렇게 조건적으로, 그렇죠? 자,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또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뭐예요? 섬기시는 하나님. 그렇죠? 마태복음. 인자가 온 것은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섬기려 왔고 심지어는 뭐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근데 자꾸 갖다 바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받을 리가 없지. 그거를 바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참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삭이 죽을 거라고 그러면 내가 가서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신다면 가서 바쳐야지 뭐.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안 받는다니까.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받으려고 이렇게 자기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벌써 뭐예요? 낙자야. 그 아브라함은, 하하. 이게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하시는 시험은 뭐예요? 아니라 사단이 한번 나를 떠보려고, 그렇죠? 진짜 이 아브라함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목숨 또는 자기 아들까지도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죄인을 위하여 바치는 그런 하나님이지. 네 아들 바칠래 안 바칠래? 안 바치면 나는 국물도 없어. 복 못 주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과연 그거를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진짜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러 가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족. 한마디 한마디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태워야 되니까, 그렇죠?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제 그 가까이 왔어요. 3일째. 야, 오래 걸렸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저기구나. 근데 어떻게 봤다? 눈을 들어 봤다. 아니, 본래면 눈을 들어 보는 거지. 왜? 산이 높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눈을 들어 그런 것은,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달라 그러냐. 그 이삭도 사실은 누가 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준 아들이야. 사라가, 임신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라 나이 90세. 네. 자기 나이는 뭐, 100살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을 또 하나님이 내놔라. 왜? 그 이삭을 주시고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진짜로 네 자손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내놔라.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래저래 말이 안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사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 아들을 제물로 달라고 할 리가 없다. 왜? 하나님은 첫째 뭐예요? 약속했고, 둘째 뭐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시는 분이다. 절대로 하나님이 내 아들 내놓으라고 하실 분은 아니다. 그 사단은 지금 뭐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아들 달라, 내 나라 번제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말 잘 듣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줄 거고, 하나님 시킨 대로 잘하면 뭐요? 복주는 하나님으로, 즉 조건적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사단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맞냐 이거죠? 하나님 쪽에서는 뭐요? 아브라함은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단은 뭐예요? 꼭 누구 같아요? 욥처럼. 사단은 하나님이 욥을 보고, 욥은 나를 잘 아는 사람이다. 사단은 뭐예요? 재산 다 뺏어 보세요. 아니면 몸에 심각한 병들게 해 보세요. 그러면 욥은 하나님께 등지고 내 쪽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과연 이 시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쪽을 결국 선택할 것인가를 정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기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들어서 저기야 이렇게 봤어.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을 내놓으라 그럴까? 나 참, 이해 못하겠네. 그러면 나는 자손도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바라볼 기분 나겠어? 저기서 내 아들을 죽여야 된단 말이야. 아 참. 눈을 들어봤다. 이거는 당당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노래 이런 거 있죠. 눈을 들어.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뭐예요? 눈을 들어라. 힘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봤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he lifted. lift 하는 거는 번쩍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영국 가면 lift라고 그래요. lifted. 그, 눈을 lift 했다. 힘 있는 말이죠. 그, 아브라함은 의기소침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이제 5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 종을 몇 명을 데려갔어? 두 명을 데려갔습니다. 그렇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저 산꼭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 우리가. 우리가라는 말은 이삭이 산꼭대기에서 죽는단 말이야, 안 죽는단 말이야? 안 죽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달라고 하실 리가 없고, 이건 사단이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절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즉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내 아들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온 충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이 아, 아브라함아 네가 참 나에게 충성하는구나. 네 아들을 바칠 만큼 충성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신다면 그거는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누구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나 대신 피 흘리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지. 내 아들을 받고 그걸로 나는 Y로 바쳤구나.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지. 그런 하나님으로 보지, 아브라함이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뭐냐면, 아, 이상구는 절대로 나를, 뭐예요? 나를 많이 갖다 바치면 구원해 주는 하나님으로. 즉, 가인이 믿는 하나님으로 이상구는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돼요. 그게 충성이야. 믿음이 충성이야. 십자가를 믿고. 근데 우리들의 충성은 뭐예요? 막 갖다 바치는 게 충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래서 실제로 이 시험 끝에 가면 하나님 그럽니다. 아브라함한테 네가 네 아들을 바칠 만큼 나에게 충성하는구나. 그럼 우리 귀에는 어떻게 들려요? 역시 바치라고 하니까 바쳤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에게 갖다 많이, 가인처럼 많이 바치면 충성하는 걸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요? 모욕이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말만 딱 봐도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끝까지 누구가 제물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다. 라는 것을 믿더라. 는 얘기지. 내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삭이 아들이 이거 뭐야?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재물. 응? 재물은 동물이 있어야 돼. 염소나 양이나 소. 이제 이런 게 있어.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돌아가냐, 이거? 어?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삭이 어릴 때도 그랬고, 그 시대 많은 가정에서는 실제로 아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쳤게 안 바쳤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야?
그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는 항상 이삭에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 집이 믿고 있는 신으로서 인간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잘 교육을 시켰겠죠. 그렇죠. 문제는 이삭이 그거를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느냐, 안 믿느냐. 이삭이 지금 약간 겁이 났어. 자,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자, 이거를 좀, 따옴표도 있고, 이렇게 번역한 거라면, 그가 아버지, 자, 보세요. 그가 이삭이 아버지 하고 여기 뭐 있어요? 느낌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버지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빠. 아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낌표가 있는 거예요. 응? 하고 불렀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니? 하고 대답했다. 이삭이 물었다. 아니, 이렇게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아버지, 마음 혹시 변했나요? 오늘은 내가 나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 재물이 없어.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도중인데. 그러니까 이삭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불태워 제사를 지내 드리라고 그랬다. 그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누구 편이 돼 버려요? 사단 편이 돼 버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즉,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 거지, 우리가 재물 준비할 거 뭐예요? 없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가진, 대하여 가진 믿음이다, 이거야. 믿음. 그렇지. 그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도. 그 죄의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이 지고 자기 아들, 어린 양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분이지, 우리가 우리의 죄 대가로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너 같은 아들을 바치는 것은 그런 일은 없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자기 믿음대로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지. 우리 인간의 책임은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재물로 주실 건데, 그건 하나님이 준비해야지. 우리가 어디를 준비해. 그렇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자, 산 꼭대기에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엽기처럼 대화하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탁 들어서 아 저기구나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기분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그 사단은 뭐요? 저 좀 이상한데? 사단 기가 좀 죽었겠죠. 왜? 진짜 아들을 바쳐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를 사단은 원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아브라함 생각하고 있다는 눈을 들어서 늠름하게 아 저기구나 라고 보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늠름하게 탁 보니까 사단은 김새끼 안 새끼. 사단은 아하 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안 넘어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사단 보고 뭐라 그랬게? 이건 제가 그리는 만화예요. 사단아, 누가 옳지? 내가 말했지? 아브라함은 절대로 우리 아들이 죽는다고, 아들 예수가 죽는다고 믿지. 자기 아들 응? 이삭이 죽는다고 믿는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들을 믿는 거야, 아브라함. 사단. 자, 그러고 있는데 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두 종들한테 우리가 우리 둘이 같이 뭐요? 돌아오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게? 그렇지! 사단은 뭐야? 김새수. 자,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이삭으로 해, 사단이 이삭에게 겁을 준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네가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재물을 예비하시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여러분, 네. 사단은 뭐요? 긴박셌어. 그래도 끝까지 합시다. 그래서 이제 딱 산 꼭대기에 갔는데 없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얘기한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절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어야 돼. 끝까지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믿어야 돼. 그것은 진리야. 그것은 불변의 진리야. 이게, 안 보이네. 그러면. 오늘 이삭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거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브라함, 그 사단은 지금,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 사단이, 아브라함이,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다, 무슨 말을 했다, 이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 표현이 없어. 그냥 아브라함의 행동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뭐예요?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대화를 안 써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거의 죽을 때가 다 되고 있어. 100살에 이삭을 낳았는데 지금 이때가 아마 17, 18 정도 됐을 때. 그래 아브라함에서 120살이 다 돼가. 이삭은 뭐야? 정정한 청년이야. 그래서 그 묶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까 저 산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삭이 묶여서 그날 죽으려고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삭이 그 건장하고 힘쓴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제단 위에 올라갔느냐 하면 이삭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 우리가 진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받는 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재물로 주시는 분이지 받으시는 분은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 주시는 하나님이지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딱 그랬을 때 이삭이 동의해야 돼요, 안 해요? 이삭이 동의해야지. 동의하면 묶을 수 있어. 그래서 이삭이 묶였다는 말은 이삭이 뭐 했단 말이에요? 동의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시험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제가 여기서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저의 죽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믿는 것처럼 저도 믿습니다. 박수! 자, 아버지. 묶어주세요. 멋진 믿음이죠, 그렇죠? 그만큼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의 장면은 후손인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믿는 만큼 그렇게 믿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 때도 내가 내 아들 죽여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그래서 칼을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은 나는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만약 내 아들을 안 죽인다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런 믿음으로 나는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찔러 죽였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찔러 죽인 아브라함을 천국에 오게 했다면 와, 천국 가서 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 그래서 율법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예수 믿는 놈들 다 나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때려 죽였어. 그래서 그런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무자비해져, 나중에. 근데 사도 바울은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은 제물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시험이 걸려 있어. 아브라. 그래서 이 시험을 원어로 하면 그 뜻이 뭐냐면 proof입니다. proof. proof은 뭐예요?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그렇게 믿는지 안 믿는지 뭐요? 한번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그런 증명을 해 보자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단이 시험, 사단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허락하신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겨요, 안 이겨요, 지금? 네. 이깁니다. 그래서 칼을 탁 들었어요. 네. 그때 사단은 완전히 김 샜을까, 안 샜을까? 샜죠. 왜? 사단은, 자, 만약 내가 칼을 들고 내 아들 이삭을 찔렀다고 해도 이삭은 뭐예요? 살아날 거야. 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믿고 손들. 그러나 안 찔러도 될 거야. 찌르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보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칼 탁 들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스탑! 그래요. 네. 됐어! 됐다! 사단아! 아브라함, 보세요. 그래서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걸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됐어. 게임 오버. 결승전에서 뭐예요? 승리. 이겼어. 너는 충분히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지. 네 아들이 제물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뭐예요? 증명했어. 그 아이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믿는,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을 네가 이제 알았다. 그렇죠? 자, 이 말은 네가 진짜 네 아들까지 바칠 만큼 나에게 충성하는구나라는 말이 돼서는 안 되죠. 그 충성은 뭐에 대한 것이 충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없다. 라는 것을 믿는, 그렇게 믿어주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박수, 박수. 예, 네. 예. 네. 아.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런데, 참, 이것도,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었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뭐예요? 할 수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정말 철저히, 아,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갖다 바쳐야면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제물로 바친 그런 하나님, 완전히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들은 제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제물을 누가 내놔요? 자기 아들로 제물로 내놓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박수, 이리라, 진짜.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자, 여기 이제 두렵다는 말을, 깨름칙하죠, 그렇죠? 여기 이제 두렵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렵다는 말은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냐? 막 너무너무 놀라워.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경상도 부산 여자가 설악산에 생전 처음으로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탁 와서 보니까 아이고 무시라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무시라. 그러냐. 그리고 전라도 사람은 또 뭐 그래요? 겁나네 그래요. 그게 다 뭐예요? 엄청나게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상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상 써서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네. 여러분, 참 그래서 성경을 좀 잘 읽어야 돼. 우리식으로 읽으면 성경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네 아들 내놔라 뭐 그래가지고 끝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됐다 그 정도면 내가 알겠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거 여러분 이 해석을 듣고 나니 천지차로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지금 충성 이거 믿고 있어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아브라함이 알았고 이삭이 알았던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 들어오시면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서 영생을 누리게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이 강의를 오늘 저도 제일 시원했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이때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2%라고 그러죠. 그게, 이게 2%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뭐가 부족한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그 2%가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